다 했어요, 검찰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좌 추적을 해봤는데 본인이 계좌 본인이 검찰이에요? 아니, 언론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뉴스하고. JTBC가 뭐 문제입니까? 거짓뉴스만 했잖아요. 문정기 데리고 와보시죠. 당신이 거짓보도 거짓보도 했잖아. 당신이 가짜뉴스 보셨잖아. 아, 왜라. 실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그거를 김영철한테 물어봐요. 앞에 나오세요, 앞에. 오늘 조사한테 다 맞춘 거예요. 대소동자 조심하세요. 이제 고발할 거예요, 본인. 오빠가 전화 왔어요. 당신이 강혜경이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서 강혜경이가 MBC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거 이철이가 얘기하더라. 용태임 씨 따님한테 안 끊었으니까. 용태임 씨 따님한테 안 끊었으니까. 구속영장 대리하십니까? JTBC 가짜뉴스에 대비 안 합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한 것들은 다 그 새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화기를 받았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어서 그 전화기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화기 그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제가 그 패턴을 몰라서 못 여는 거를 자기가 보고 이 전화기는 포렌식을 할 수 밖에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 버린 거예요. 대선기간 때 쓴 휴대전화 윤 대통령 녹취 어떻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오전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화를 가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김영삼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통령 인선까지 나온 상황에서 네. 명태민 씨가 공채 기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의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아니 내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쪽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난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본인 상식선인데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다 누구가 좋아, 누구를 지지해, 누가 됐으면 이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기 주변 사람한테?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아니. 이 대통령은 김여사에 대한 제가 이번 일은 제가 어떤 거를 뭐 폭로하거나 이번 일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고 가짜뉴스를 한 뉴스 토마토에서 이 일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폭로했다는데 제가 폭로한 게 있어요? 그 여사께서 엘리자베스 여왕 관련돼서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올린 거고요. 또 하나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이 네? 뭐 허풍쟁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딸이 충격을 좀 받아서 여사하고 저하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올린 거죠. 제가 뭘 공개해서 누구를 뭐 음해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누구를 음해하거나 누구를 폭로해서 망신을 주거나 하는 게 있었어요. 질문해 주세요. 이번 대통령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날 아침에 병원 가서 문제를 마무리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못 봤고요. 또 저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신다 했는데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잘 못 봤어요. 그냥 단신으로 이렇게 뜨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봤어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본인의 팀이 적용되고 어디 있어요? 아예 그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에 거기 사냥부가 뭐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릴 것밖에 없어요. 누구나 의견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의 그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목치나 여러 가지 경영책 공개하는 것들은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가 두산 중공업에 다니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야 두산 중공업은 우리 회사는 내 없으면 안 돼. 내가 만든 회사야.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사적인 대화가 바깥에 공개가 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 할걸요? 두산이 무슨 네 회사야. 너는 그냥 일개 사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사적으로 한 10년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경력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 시켜서 얘기합니다. 네? 아니 아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 한겨레 21에서 기사가 뭐 며칠 전에 뜬 것 같은데 네? 무슨 비선 라인에서 뭐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네? 대통령실에서 비선 라인을 만듭니까? 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연구원은? 그 기사가 여러분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사 저와 관련돼서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아니 그 저한테 지금 여기 이제 해명을 다 하고 증거자료 다 내고 왔는데 아니 고령 교수든 뭐 시의원이든 아니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뭐든지 다 했다면서요. 대통령 후보에게 추천이나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서 채택되거나 받아들여진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의견을 냈지 거기에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꼭 받아들였다.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이 계속 추천해 의견만 냈다는 건가요? 국가상담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창원 씨에 제안을 한 겁니다. 창원 씨는 창원대학교 뒤편에 9만평 R&D 센터를 만들려고 했고요. 박안수 의원, 지금은 지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될 때 공약이 뭐냐면 동업 대상 북면에 그린벨트 100만평 해제였습니다. 그거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왜냐면 창원대 뒤편에 있는 9만평은요 1급지입니다. 그린벨트 1급지라서 실질적으로 그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 불가능한 거를 아는데 그거를 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고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그래서 세 번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한 대로 그게 국가상담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제안한 건 300만 평인데요. R&D 센터, 그 다음 생산기지, 물류단지, 그 다음에 낙동강을 활용해서 AM을 갖고 부산 신항으로 해서 우리 여기 방산 부품 같은 경우는 그 규모나 여러 가지가 좀 불규칙합니다. 그럼 신호등이 그거 다 전면적 도로를 통제하거든요. 낙동강으로 가서 바로 가면은 물류에 대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땅 한 평 샀습니까? 제 주변 사람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면 뭐 반띵이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여성협의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창원에. 거기다가 자유총연맹 회장을 7년 하셨고요. 각종 회장을 6개나 하셨습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김영선 사무실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샀습니다. 그러면 여성국장으로 앉혀야죠. 네, 저희 장인이 두산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가장 큰 조직이 동창원 농협입니다. 거기서 이사를 10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인을 사무실에 두는 게 더 옳은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애 키우는데 우리 집사람을 사무실에 방역경찰 안 앉히고 앉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1,500원 그냥 들어올 건데요.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 짓을 안 했는지. 왜 안 했습니까? 공과사가 명확해야죠. 제가 무슨 보좌관 비서관을 마음대로 잘라요? 누가요? 김영선 의원이 김해 갑에 가는데 김해 갑 사람들이 왜 김영선을 도와줘야 됩니까? 거기에 보좌관 비서관 자리가 없으면 누가 거기서 합니까? 그럼 불법으로 돈을 주고 그 사람들 고용해야 되는데요?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건 공과사가 어긋난 거 아닙니까? 공과사가 어긋난 게 저는 몰라요. 정치는 저는 정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강현영 씨가 창원 의창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혜국 씨가 밀양 사람인데 창원 의창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두 달 동안 없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4년짜리가 아니라 재보궐선거 2년짜리로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총괄본부장의 명함을 쓰신 건가요? 총괄본부장 아니라 거기에 특보부터 해서 다 명함을 다 줍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김영선 의원은 총괄본부장의 명함을 쓴 걸 몰랐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 사무실에서 파준 겁니다. 그건 김영선 의원의 기억이고요. 제가 그거 안 팠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국가산단 관련돼서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익을 하나라도 취급했습니까? 지금 계좌 추적이 기자 혼자만 물어보시면 좀 그렇고요. 다른 분도 물어봐야니까 계좌 추적에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밖에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불량직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다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예 그걸 다 증언했고요. 저 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회사가 얼마냐면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예. 몇 평이던가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모르잖아요. 그게 몇 평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안에 시설하고 어떻게 된 줄 아닙니까? 회사가 세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래. 지금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는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좌랑 그럼 본인이 계좌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아니 명쌤 잠깐만. 아니 잠깐만 계속, 질문을 제대로 답변을 아니요 해보세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그래서 아니 답변해보세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답변 다 했어요 검찰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좌 추적을 해봤는데 본인이 계좌 본인이 검찰이에요? 아니 언론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뉴스하고. 아니 JTBC가 뭐 문제입니까? 거짓뉴스만 했잖아요. 윤종기 데리고 와보시죠. 오빠가 누군지 본인 누굽니까? JTBC에 소속 밝혀보세요. 이거 대중이잖아요. 본인이 가서 강의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빠가 들어왔습니까? 오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앞에 나오세요. 예. 강현우 씨가 오빠 들어왔어요. 앞에 나오십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얘기했습니까? 배승주 기자가 와서 강혜경 씨한테 오빠 전화 왔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 소리 듣고 MBC에다가 오빠 전화 와서 하도 많이 들었어.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거짓뉴스 불렀더라. 당신 내가 거짓뉴스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자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당신이 거의 모두 거짓 보도 했잖아. 당신이 가짜 뉴스 보셨죠? 아, 왜라? 현실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앞에 나오세요, 앞에. 오늘 조사한테 다 맞춘 거예요. 대선 후보자 조심하세요. 이제 고발할 거예요, 본인. 오빠가 전화 왔어요. 당신이 강혜경이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서 강혜경이가 MBC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거 이철이가 얘기하더라. 문태윤 씨 따지면 다 끊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도장 거예요? 네, 마지막 도장. 내일 왔어. 내일 왔어. 구속영장 대비하십니까? 의원이어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JTBC 가짜뉴스에 대비 안 합니다.
한 시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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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더